누가 제일 먼저 들어올 것인가? 아니, 난 바로 가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야겠다. 누가 1등으로 들어오셨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는 원더라입니다. 들리나? 말하는 거 들리나요? 말하는 게 들리는지 일단 이것도 레이턴시가 좀 있긴 있나 보다.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근데 글을 읽을 수가 없다 그지? 눈을 세로로 이걸 하는 건가? 그건가? 한번 돌려보자 어차피 뭐. 아 그거는 카메라 바꾸는 거야. 저희가 나이가 좀 이제 서른이 넘어가서 헷갈리고 오가파 비디오 세로로 돌려. 아 그냥 돌려? 세로로 돌리라고. 그냥 세로 방송으로 하라는 얘기지. 아 에픽하이는 이 세 명 방송이 익숙하니까. 야 이 가로 방송이 없냐? 김종하십니다. 그래도 소리가 잘 들리긴 하나 보네. 저희가 그 지금 전주에 그 리허설을 이제 하러 가기 전인데 지금 우리가 뭔가 싱글 이나 음원이 나왔을 때 항상 유튜브 라이브를 했었는데 오늘은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리허설 하러 가기 전에 잠깐이나마 뭐 짧겠지만 이걸 켰습니다. 지금 막 도착했어요 전주에. 저희 이제 3, 4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막 도착해서 이제 숙소에 일단 와 있는 상태고 오자마자 최정우님의 밤의 공원을 보고 오겠습니다. 볼 건 봐야지. 네. 다행히 여기 지금 태풍은 다 지나간 것 같네요. 네. 어, 불로합니다. 불로는 아까 거기 지금 불로가 남미에 있는 것 같은데. 칠레 뭐 있는 말인가? 몇 시지? 지금 아침인가? Gracias. 불로 모자 파네. 모자 팔고 있습니다. 어, 모자 팔고 있어. 그럼 사라. 이거 말고 이거. 굿즈 맞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노래는 원더러다 듣고 계시나요? 응? 뭐라고? 뭐라고요? 오늘 신곡 잘 듣고 계십니까? 페루래. 아 페루. 오늘 신곡 괜찮나요? 신곡 찢었다고 하시는 분이 좀 계시긴 한데. 네. 모자 사고 싶다. 너무 이쁘다. 우리 모자 대두도 맞나요? 어, 제가 대두인 편인데요. 저도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신곡이 나오고 약간 뭔가 되게 초라하게 지금 이게 현실이죠. 되게 초라하게 지금 호텔방에서 저희 오늘 세 명에서 다 한 방에서 자기로 했어요. 아무나 싱글 나온 기념으로. 어, 사운드가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니까 다행이네요. 후반부 기타 진짜 미쳤대. 아 재경이가 오랜만에 그죠? 솔로 한풀이를 아주 저는 솔로 두 번이나 해. 신곡보다 기타 솔로를 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솔로 녹음할 때 둘이 그냥 신나가지고 만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나 이걸 보면 되겠다. 그럼 너가 이제 외면하는 거 같죠? 아, 그런가? 이렇게 할까? 아니면 잘 때는 다 따라줍니다. 네. 재경이가 잘 때 욕을 많이 해가지고. 아, 장난 아니죠. 네. 옆방에서도 들린다고 잠꼬 내가 녹화하는 게. 네. 이게 뭐가? 뭐라고 하냐? 안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다 들어봤니? 에픽하이는 지금 계속 해외에서 한국에서 보기 힘든 것 같아요.
하니까 답답해요. 아, 방송을 욕을 못한다고? 방송을 욕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방송에선 욕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욕하고 싶은 건가? 블루 형 한 7집에 머물러 계신 뉴튼세이플 앨범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남미가 지금 아침인가? 그러니까 깨 있는 건가? 내일 뭐 전주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전주 공연? 원더러를 또 내일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와서 보면 좋을 텐데. 이게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서도 톡을 볼 수가 있어? 톡을 본다? 카톡 같은 거? 응.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 모르겠다. 해본 적이 없어서. 되나요? 볼 수가 있겠지. 카메라만 작동하면 될 것도 같은데 앱들의 기능을 생각하면은 잠깐 멈출 것 같기도 하고. 어, 해봐 뭐 어때? 아, 멈추네. 라이브 방송 일시 중지했다고 나오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처음 해보는 거니까 다 해봐야죠, 그죠? 사실 우리가 원래 어제 리허설이었는데 이게 이거 뭐야? 뭐 태풍이 와가지고 아마 페스티벌 측에서도 셋업 하는 것도 좀 지연이 되고 해서 오늘 새벽에 이제 리허설 하러 가야 합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어제 예정된 시간이었으면은 어쩌면은 태풍이 관통할 수도 있다 그랬었잖아. 그치. 연주를. 그래서 어찌됐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오늘로 미뤘어요. 뭔가 좀 무사히 태풍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한 타격을 주진 않고 지나간 것 같더라고. 아직 마음을 놓긴. 다 지나간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뭐라는 거야? 물론 굉장히 역시 소셜미디어를 아주 자연스러운 친구야. 라이브 참여 요청이 뭐야? 라이브 참여 요청? 응. 왜? 누가 뭐라고 했어? 아, 그거 뭐 그거 아니야? 약간 화면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같이 하는 방송 같이. 아, 그걸 할 수가 있어? 이건가? 플러스? 파블로 씨가 저희 대신 사회를 봐주고 계십니다. 감사해, 고마워. 아, 이렇게 참여 요청은 뭐지? 그걸 수락을 하면은 이렇게 그 영상 통화하듯이 그렇게 되는 걸 것 같아 이제. 야 블루 너 참여해라. 이거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왠지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일 것 같은데. 초대. 희한한 세상에. 지금 나간 24명 누구야? 어? 지금 나간 24명 누구야? 1000명 다 됐는데. 어, 아, 이상한 거 들어왔네. 야, 갑자기 뭐야? 어? 반갑습니다. 어, 한 거 같은데? 어? 몇 시야? 지금 이렇게 9시 48분. 이런 지 얼마 안 됐네. 자긴 잤냐? 자긴 잤어? 와, 여긴 페루입니다. 지금 우리 안 보고 다 밑에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지금 저거 보고 있어. 괜찮아? 아니 잘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내가 아까 영상 보내줬잖아. 어쩜 그러니까. 미친놈이 옆에서 방을 막 문을 막 방 발로 막 차다 차가지고 내가 나갔더니 나가자마자 나한테 Yo, you go back inside your room and shut up 이러는 거야. 아, 유창한 영어로 남자 둘이랑 그 여자분 한 명이랑 근데 여자분이 막 막고 어? 막는데 내 방에 뛰어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지 나랑 싸우려고. 진짜? 야 장난 아니야. 어디? 아무튼
그 진짜 막 위급한 상황에서 내 마음 진짜 막 심장이 막 뛰는데 어떻게 다시 안정을 찾는 줄 알아? 넬의 원더러를 들어서. 아, 빌드가 아주 좋아.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상황이어도 아무리 막 심장에 내 심장 어떡하지? 이럴 때 넬의 원더러를 들어보세요. 이거 짱이다. 야, 나 갈게. 바이. 아, 야, 2,000명 돌파했다. 너 너 들어올 때야. 때문이야. 너 이제 나오면 나왔어. 싹 빠진다. Yo, everybody listen to Nell's new song Wanderer. Yeah. It's Thank you. fucking awesome. 다음에 봐. 아, 공연 잘하고. 고맙습니다. 이상 타블로 아유, 고맙네, 그래도. 그래도 뭔가 기분 좋게 리허설 하러 갈수 있겠네요. 홍보가 밤의 공원보다 낫다. 저 밤의 공원 재밌었어요. 배우 김민아랑 보고. 그치? 약간 저희가 돈이 방송국이니까 되게 방청객 모드로 약간 진행했던 그렇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중간부터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치. 아, 근데 왜 이렇게 뭔가 그 TV에서 보면 돼지처럼 나오지? 너 진짜 심하게 나오더라. 우리 모두 살한 30kg씩은 빼야. 제가 사실 그렇게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찌진 않은데, 그치? 약간 되게 하얀 돼지처럼 나와요. 짜증 나더라고. 그치. 같이 리허설도 했어요? 네, 리허설 잠깐 같이 했죠. 리허설 같이 했죠. 노래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뭐 뮤지컬 하시는 분이라 그런가. 아무튼 원더러 뭐 어떤 거 같습니까? 좀그 이게 원래 저희가 나중에 다른 이제 나올 뭔가 방송 아닌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얘기하긴 했는데 원래 미니 앨범 EP로 낼까 하다가 그냥 싱글곡으로 두세 개를 내고 EP로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시작을 잘 끊어내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그 참여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왜 그걸 하는 거죠?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참여 요청해서 하면 아까 블로처럼 같이 또 영상통화처럼 되면은 약간 아, 그런 건가? 그런 거 아니야? 괜찮을까요? 낯을 안 가리시는 분들이구나. 애들 놓고 이제 본인 얼굴 본게 아닐 수도 있어. 벽 같은 거 찍을 아, 때. 그럴 진짜? 수도 있지 뭐. 기능이 많이 생겼네. 원래 있던 거 처음 나올 때부터 있었는데 나만 몰랐다고. 인스타 라이브라는 게 있었어? 라이브야? 이거 지금 유튜브 아니었어? 파워 2 그렇죠? 아, 라방 들어오면 자동으로 라방 참여하기가 뜬대. 이제 뭐 날씨가 굉장히 막 후덥지근하고 게다가 이제 비도 오고 그러고 습한데 다들 어떻게 잘 견디고 있습니까? 코러스가 누구인지 궁금. 코러스 접니다. 어떤 코러스 얘기하는 거지? 원더러에서 어, 하고 좋아했는지. 제 목소리를 아직 모르시는군요. 더 열심히 해야 될더 열심히 텐데. 하겠습니다. 코러스 목소리를 여러분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알아들을 때까지. 제가 다음에 AI로 종아리 목소리를 카피해가지고 저 종아리보다 잘 부르게끔 해줘서. 준홍이 형 들어왔다. 준홍이 준홍이요? 형. 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뮤직비디오 네. 감독님께서, 촬감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우리나라 최고죠. 저희한테도 최고고요. 혜승님은 어디 계신가요? 혜승이는 세팅으로 갔어요.
그 특성상 가장 먼저 세팅을 해야 되겠네. 드럼을 네. 먼저 세팅해야 되니까. 먼저 떼창할 포인트 정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거 정해준 적이 있나? 그러게요. 그 정해 적이 없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 공연해서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다 같이 하시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려우니까 기타 솔로를 다 같이 떼창을 불러주시면은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어제도 후렴 들어갈 때 There's something wrong 거기는 무조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긴 해. 무조건 나 혼자 할 거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딱 혼자 나왔다가 이렇게 딱 우리는 같이 해야 좀 잘 맞지. 요즘 아이돌 분들은 정해준다. 아이돌 분들이니까. 그럼 There's something wrong 같이 하는 걸로 일단 그건 합의 보고 가시죠. 그러면 이제 스케줄이 거의 공연이 주말마다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쭉 계속 가는 거죠. 저희 스케줄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체력 관리를 건강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고프다. 나도 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 태국 팬이래. 태국에도 콘서트 해주세요. 뭐지? 사우디카 코쿤카 사우디카 코쿤카 해외에서 공연하고 싶죠. 그럼요. 내년에는 그래도 좀 뭔가 해외 공연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논문 써야 돼. 논문 무슨 논문 쓰세요? 그런 논문? 논문과 불합 중에 이제 망설이고 있는 거죠. 예. 논문 쓰고 이러면 저자 이런 거 등록되는 그런 건가? 그렇지 않을까? 저 본인이 쓰는 거니까? 멋있어.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음악 대가에 타고 그 논문이라고 생각하고 재경이 솔로 무슨 기타로 녹음했었지? 그거? K-Line 소리 좋은 건 다 있고요. 그 K-Line 분홍색 기타 스트라토캐스터 있거든요. 그 기타 어디 있어? 본 적 없고 작업실에 있어. 작업실에서 항상 비치돼 있죠. 먹방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리허설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뭐 밖에 난리가 났네. 어떤 아기가 엄청 소리를 지르네요. 월요일에 첫 출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녹록치 않을 거예요. 이 현실주의죠. 현실 빡세지. 폴라우 보이? 알죠. Do you know 폴라우 보이? We do. Yes, we do. 자령코는 저서 많은 곳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스타그램을 하니까 미국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네. 그러네. 시간, 그리고 시간대가 약간 우리가 지금 여기가 밤이라서 그런 거 같으시니까 콘서트 리스트를 스포해 주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스탠딩이니까 스탠딩 공연이니까 좀 그거에 맞는 셀리스트가 될 거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예, 이번에도 운동화 신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더러 기타 톤 에머웠습니다. 아, 그게 처음에 인트로에 나오는 좌우 기타가 6대예요. 하나 뭐 한 대만치 늘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6대 기타가. 나중에 저희 유튜브 디컴포즈에서 중앙에 다룰 수도 있겠죠. 아까 누가 뭐 자랑하던데? 뭐라고? 다음 주에 썸소 가서 리한 건데. 진짜 잘한다. 좋겠다. 부럽네. 작년에 제일 많이 들은 앨범이 올해까지 했구나. 리암 갤리거 앨범인 것 같은데.
휴가 공연? 좋았습니다. 엄청 좋았습니다. 역시 멋있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는데 진짜 그 신경 엄청 쓴 티가 팍팍 나서 굉장히 나오면서 어떤 다른 공연들은 사실 우리가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가다가 기대했던 만큼보다는 아니어서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적도 있는데 슈가 씨 공연이 이번에 나오면서 되게 엄청 우리들 얘기 많이 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준비 진짜 많이 했구나. 그래서. 확실히 이제 진짜 여유가 진짜 그게 느껴지는 그 짬바라고 해야 표현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진짜 너무 느껴져서 슬로건은 그 뭐야 세탁해도 세탁해도 문제 없는 슬로건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록스 공연도 좋았습니다. 스트록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팀인데 사실 예전에 왔을 때 저는 우리 다 못 봤나? 그때 못 봤을 때 못 봐가지고 이번에 가서 봤는데 좋았죠. 스케줄도 비우고 갔어요. 그때는 줄리아 카사블랑카도 술 많이 먹고 가는 공연이라며? 이거 먹까? 뭐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 그런 얘기가 있던데 티가 안 나던데 펜타 내년에 근데 뭐 하면 좋죠 근데 관객으로 가는 것도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 되게 진짜 오랜만이었어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 그거 없이 내일 티셔츠 입고 갔어요. 네. 아, 됐어요. 몇 명 만났는데 네. 다 내일 티셔츠 입고 있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잘했어. 싱가포르 콘서트 해주세요. 그러면 싱가포르 사시는 지금 분께서 싱가포르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 그냥 가서 뭐 여행 갈 수 있는데 오, 태양의 서커스 가야죠. 오래 하니까 분명히 갈 수 있는 날이 있을 거. 네, 슬로건 꼭 다시 팔 거예요. 미국 콘서트 플리즈. 네. 저희 사진 작가. 님이 또 들어오셨네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여행 가서 길거리 공연 근데 요즘에 막 그 허가를 안 받고 해도 되나? 우리나라는 허가를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버스킹 같은 거 하려고 해도 안 그러면 컴플레인 받으면 바로 나가야지. 요즘에 약간 무서운 세상이라 말이지 우리가 외국 나갔다가 모르고 했다가 버스킹했다 뭐 약간 문제라도 생기면 지스키들 헤매나와서 사고 친다고 그럴까봐 세상이 좀 무서워져서 요즘에 진짜 흉흉한 일이 많아서 아무튼 여러분 좀 이게 뭐 조심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을 잘 살피면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방 저장을 어떻게 하나요? 제 인스타 스토리 그 뭐지? 하이라이트를 봐서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의 기능을 전혀 모릅니다. 이게 저장이 돼? 이거 어떻게 저장? 끝나면 뭐 나오지 않을까? 유튜브처럼? 끄는 것도 지금 사실 저 어떻게 끄는지 모르는데 전화기 꺼 그러는데 전화기 꺼야 되는 거 약간 제 X 버튼 누르면 되겠지? 하이라이트 수정한 게 아니라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원더러 나온 기념으로. 근데 끝날 때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그럼 걔가 어디에 가 있는 거? 그게
지원 형님 비주얼 밴드 늘 감. 형님 때문에 비주얼이 아주 좋아지죠. 저걸 저장을 하면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건가요? 말을 해주세요. 설정 따로 안 하면 저장되던데 좀 좀이 뭐지? 글쎄 좀 씨 약간 이런 건가? 아 그냥 대충 해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스토리에 뜬다는데? 아 스토리에 피드로요? 피드로 저게 떠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 스토리는 뭐 아니야 근데 약간 라이브 방송이니까 저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쵸? 이게 어차피 네가 주인인데 네 마음대로. 그치 뭐지. 저장을 안 해야 그 라이브의 묘미 아닌가요? 생방송처럼? 공연처럼? 피드는 좀 그렇다. 계신 분이 보는 거 배고파요? 리허설도 가야 되겠지. 리허설 가야지. 일단 오늘 신곡 나왔으니까 원더 많이 들어주시고 네. 내일도 뵐 수 있는 분들 뵙고요. 다음 주에 뮤직비디오도 공개됩니다, 여러분들. 맞아. 뮤직비디오를 원래 오늘 같이 공개할까 하다가 그냥 다음 주에 공개하기로 했어. 그렇지. 일단 오늘은 음악에만 집중하고 시간은 다음 주에 같이 보는 것도 좋으니까. 그렇지. 어? 저 뭔가 매니저 형한테 문자가 올라왔습니다. 빨리 오라. 네. 아무튼 저희는 이제 내일 그 JUMF 리허설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더러 나와서 했는데 재밌네요. 결국 근데 불러 나가니까 바로 1000명 밑으로 떨어져서 그래도 몇 분 보시더래요. 네, special thanks to 타블로. 아무튼 여러분 어쨌든 원더러 나왔으니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내일 공연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은 내일 보고 또 내일 공연 면에서 못 보더라도 다음 주에 우리 반 콘서트 다음 주부터 콘서트 시작이니까 콘서트에서 좀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그 전에 아프지 말고 잘 건강들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리허설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